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참 가을이 되고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 가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일본에 가는 민짱입니다. 민짱! 아, 이야, 일본 갈 준비 다 끝났네요. 어쨌든 간에 민짱은 일본 다녀오시고, 네, 그 옆에서 참 허탈한 얼굴로 있는 이분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 참 마음이 항상 짠하신가 봐요. 아, 가을이 오니까 더 쓸쓸하고 짠해지네요. 아, 가을 남자시군요. 네. 가을 남자,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투스요? 뭘까요? 추남. 아.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아재개그인데 요즘에 아, 그래도 잊고 오늘 같은 있었어요. 날은 좀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조금 좀 태워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 설레는 마음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어이구, 그게 더 재밌어요, 추남이. 그래도 참 옆에 미인이 있으니까 신경이 좀 쓰인다 이거군요. 아, 설레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 왔는지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황상민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나란 인간까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문제를 덮고 덮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힘든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WPI 결과가 충격적이어서 상담을 청해봅니다. 저는 현재 의사입니다. 28살에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하고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후 현재 한 개인 병원에 취직해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게 안정이 되고 누가 봐도 와 하는 직업이니 거기서 자존감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와는 다르게 셀프가 높은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인 남자친구를 통해 대리만족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하지만 그는 그걸 다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것, 지적인 것을 추구하며 20대 때는 음악이 나의 종교야 이러면서 음악가들과 자주 어울려 지냈고 운동권 모임에 나갔다가 밤새 토론을 하며 몇 년을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지금은 의사로서 먹거리,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지만 안정만을 추구하는 아줌마가 되어가나 싶기도 합니다. 프로파일을 보니 저는 아이디얼과 로맨이 비슷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셀프와 트러스트가 낮은 것이 아마도 어린 시절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행동도 다 나를 싫어해서 그러나 싶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면 불쌍해서 잘해주나 보다 생각했고요. 원래 눈치가 잘 없긴 하지만 자연스레 사교성도 떨어졌고 꼭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저의 잘못된 인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호감형 외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추종자 비스무리한 친구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얼마든지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조건들을 제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목을 갈망하면서도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면 회피하고 움츠러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외모를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로맨티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읽을수록 저와 똑같아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방송을 듣고 책을 보자니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뒤늦게 꽂혀서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시작한 의학 공부가 아니었다면 지금 얼마나 찌질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남들이 다 가는 전형적인 의사의 길이 가기 싫어서 이것저것 찔러보기도 하고 계획도 거창하게 세웠으나 블로그도 조금 하다 말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의사가 된 것이 아직도 기적인 것만 같고 벼랑 끝에 몰린 기분으로 모든 걸 끊어내고 매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거울을 보며 매일 웃는 연습을 하고 진료 시작 전에는 환자들을 사랑하려고 명상도 하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제가 학창시절에 질투와 증오를 동시에 느끼던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리더이며 목소리도 너무 크고 부끄러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결벽증이 있고요.
정말 강하고 대쪽 같아서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드글드글 하고요. 이렇게 쓰고 보니 책에서 본 휴머니스트군요. 어쨌든 결혼 생활은 저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늘 설득당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내면의 갈등에 미친 듯이 시달렸고 그걸 못 견디는 시점에서 끝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혼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보니 정말 최악으로 엉망이네요. 저의 평생의 가장 큰 문제인 엄마와의 갈등은 이야기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것은 제 프로파일을 보고 뭔가 매우 잘못된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입니다. 그래서 그이도 두서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네요. 셀프를 높이는 건 이제 포기 상태고 트러스트를 어찌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릴레이션이 저렇게 높은 게 정상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성장, 인정, 아름다움, 자유, 절제입니다. 네,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분 그 박사님께서 M자 사연을 되게 많이 다루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M자이신 분이 겪는 고민 같은데. 오요. 네. 방심 좀 많이 들으셨네요. 그렇죠. 저는 너무 전형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사연을 들으면서. 뭐가 신기했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아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뭘 고민하는 건지 이해가 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뭘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의사라도 뭐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리고 M자 유형이라는 게 네. 이분이 WPI를 잘 몰랐던 분이라면 네. 이렇게 M자로 나오는 게 그래프 사롱으로만 봐도 되게 지금 되게 엄청난 그런 그림의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M자형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디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디얼리스트의 엉뚱하고 약간 똘끼 있는 특성도 나타나고 그냥 한번 해봐? 그럼 또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자기의 어떤 감성에 대해서 자기의 예민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참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엉뚱하고 생각이 많고 그러면서 변덕스럽다. 아 그렇게 보면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처럼 보이죠. 아 그러게요. 되게 뭔가 충돌을 대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충돌도 사실 네. 많이 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필요할 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드러나고 로맨티스트 성향이 필요할 때 로맨티스트 성향이 드러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 생긴 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로맨티스트 성향이 드러나서 상당히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 필요할 때 충동적이고 엉뚱한 질러봐 이래버리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NG. 아, 괴로워지죠. 힘들죠. 그럼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아주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내가 국경 없는 의사 너무 멋있어. 그래. 그럼 내가 의사가 돼볼까? 아니야. 나는 어떻게 의사 공부를 해. 의사 공부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난 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이러면 그게 로맨티스트 성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자기의 성향이 언제 어떤 성향이 드러나고 그것이 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제하고 잘 연결되는가 그 부분을 본인이 제대로 이야기만 하면 본인은 사실 이렇게 문제를 덮고 덮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결혼할 때 뭐로 나타난지 알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아이디얼 성향으로 이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남편은 상당히 주도적이고 또 자신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확신이 가득 찬 사람. 그러면 상당히 당위성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 이런 규범을 상당히 주장하고 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상당히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남편일 거거든요. 휴머니스트 성향인 남편하고는 연애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로맨이 가진 그 성향보다는 아이디얼이 가진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 아이디얼은 자기하고 가치관이 틀리거나 삶의 지향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의 벌레 취급을 해요. 아, 공감합니다. 그건 되게. 짠 씨가 아이디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벌레 취급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관심, 존재 자체를 별로 인식을 안 하죠. 그렇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싶어봐요. 네.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 아주 뚜렷하고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남편 보고 이 부인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발휘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깝죽거려도 너는 뭘 아는 게 뭐가 있어? 넌 뭘 몰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속물적이냐 그러면서 뭐 파워 지향적이고 돈 지향적이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당이고 속이 빈 강정이다 라는 식의 지적을 남편한테 하는 거죠. 그럼 남편 기분 좋겠죠? 아, 짜증나죠. 그렇죠. 이럴 때 이 남편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한테 설득을 해요. 자기 딴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자기 스타일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고 본인이 믿는 거에 대해서 한 치의 오류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법이야. 이게 당연히 따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은 휴머니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웃기고 앉았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이디얼이신 분을 만나봐서 알아요. 제가 휴머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해가 잘 가네요. 그래요? 네, 저 약간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휴머니고 제가 아이디얼 근데 제가 WPI를 몰랐을 때 아이디얼이신 분이랑 만났을 때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되게 좋은 사람이면 이해를 할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가고 뭐 설득해도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WPI를 알고 나니까 아, 정말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휴, 아쉽죠? 네.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진 않네요. 아, 그 만나는 거. 너무 크게 웃었나? 아니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잘 지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다르다. 이러면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 좋은 휴먼이라도 너무 이제 뭐라고 하지? 못 견뎌요. 아, 이거는 정말 내 인간의 한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단순하게 궁금한 거는 그 성향을 적절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적절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뭐 M자형이라는 것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항상 본인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내적인 갈등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분의 기본적인 문제다, 어려움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도 잘 해석은 하셨지만 본인의 상황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이분 똑똑하세요. 적어도 본인이 가졌던 그 갈등과 어린 시절의 혼란스러운 마음 또 친구 관계에서의 본인이 보였던 모습 이런 데서 그게 본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M자형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분 프로파일 보면 M자형인데
자기 평가가 M자형으로 나타나지만은 타인 평가 프로파일 완전히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완벽한 지금 어긋남의 전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지목대로 참 다른 사람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는 상당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고 스스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묻겠죠. 이분 왜 이렇게 돼? 왜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아, 내가 M자형이고 지금 현재 이 M자형에 맞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삶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 아직까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사실 스스로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상당히 웬만큼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또라이 같은 관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결혼도 하고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로 살고 대학교 다닐 때는 마치 뭔가 이상적인 거를 공부하는 뭔가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토론하고 하는 그런 걸 또 좋아해. 네네. 그런데 외모가 좀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면 그 남자를 다 벌레 취급을 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긴 해요 좀. 그러면서 주목을 갈망하면서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면 해피하고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다 너 진짜 이 좋은 직업 가지고 네가 무슨 고민이고 걱정이 있겠니 하는데 자기는 계속 아 나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럼 지금 상황은 같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나름대로 잘 지내요. 네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의 아바타 같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못하는 걸 대신하는 완전히 돌기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느낌까지 드는 남자친구인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결혼하고 싶겠어요? 좋은데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네.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분은? 저는 순간 아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데? 이 느낌만 들었는데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요 이 사람이 그 남자한테 아주 순종적이고 그 남자를 자기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따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 내하고 비슷한 아이디얼리스트 그 있으면서 내 앞에 잘난 척하고 있어봐요. 나를 한없이 한없이 움츠러들게 하고 하면 내가 비참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이 더 가정스럽게 싫은 거예요. 이게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에 로맨티스트까지 있으면요. 삐지고요. 또 거기에서 상처받고요. 혼자 말을 막 곱씹어. 그렇죠. 들었던 말을. 그래가지고 그 죽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때때로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좋은 거예요 남자가 그건? 아 남자가 나름대로 지 능력 있고 또 내가 못하는 거 추진력 행동을 하니까 내한테 끊임없는 대리만족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아 대리만족은 있지만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부분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짜증난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움츠러들고 내가 그 앞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책하는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주 돌아버리죠. 내가 너한테 못해주는 게 뭐가 있냐. 너 왜 내만 보면 그렇게 잘 가지니? 그렇죠. 아 그리고 왜 내만 보면 더 움츠러드니? 그 상황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그렇죠. 남편이 그런 상황을 입장이 여자를 되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안 만나봤지만 내 앞에서 내가 한 소리 하면 금방 맞습니다. 금방 열받고 금방 짠하고 뭐 그냥 그 다음에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끝까지 그렇군요. 제가 박사님을 보면서 뭔가 재밌으면서 짜증나는 게 이런 이유겠군요. 이제 알겠죠. 네. 지금 같은 유형끼리 얘기할 거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네. 가까이에서 참 좋긴 한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자니 또 약간 미련은 있고. 아쉬워. 그렇죠.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왜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가을까나? 고민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연 주신 분은 다시 그러면 옛날에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를 연상을 해보면 그렇다고 그 남자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뭐에 본인이 가장 악몽의 시기를 거쳐갔던 생각이 들거든. 네. 왜 그때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그 남자한테 빠졌을 때는 로맨이었고 결혼하고 보니까 로맨은 사라지고 이제 아이디얼 성향만 남았는데 그 추진력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남자는 조금씩 조금씩 나를 억제는 거의 폭군 독재자 이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는 자유를 찾아서 뛰쳐놓은 거예요. 그럼 이분 뭐 M자분들한테 늘 얘기하시듯이 좀 장기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었잖아요. 이분도 그런 건가요? 장기적인 상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아직은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제가 가장 M자형의 사람들, 그게 로맨과 아이디얼이 같이 있는 이런 프로파일에 있는 분들은 자기를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네. 별로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보세요. 겉으로는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보니 정말 최악으로 엉망이네요. 근데 네. 정작 자기가 뭐가 최악이고 뭐가 엉망인지조차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엄마랑의 문제는 얘기도 그렇죠. 하기 싫다는 게 엄마의 갈등은 이야기도 꺼내지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이 M자형의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단 자기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고 그 부모와의 갈등에서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또는 거기에서 부모의 갈등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느냐 계속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갈 거냐 라는 것이 1차적인 과제거든. 네. 그래서 저희 삶의 가치는 성장, 인정, 아름다움, 자유, 절제인데 보면 이 아름다움과 인정 이거는 로맨티스트 성장과 자유 이거는 아이디얼리스트 그 사이에서 저에게 남는 건 절제입니다. 뭐를 절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자유와 절제가 같이 있어서 좀 웃겼어요 이게. 웃겼죠. 네. 그런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서양 쪽에서 자기가 절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나는 지금 마지막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 진짜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향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본인의 있을 로맨티스트 성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네. 무엇이 자기를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 이분 찾아야 되는데 이분 그냥 이 개인병원 의사로 열심히 환자들을 보면서 웃고 환자들 앞에서 참 자기가 마음 편히 가지려고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진짜 자기가 아 나는 내한테 오는 환자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만큼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죠 지금.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삶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자기가 말라 비틀어지는 또는 죽어가는 그런 심리 상태에 현재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여전히 자기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기 뭐 새롭게 결혼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한 전문적인 직업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와 성취감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 부분은 마지막 사연까지 여전히 참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이 이야기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처절하고 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아는 거는 어차피 자기의 성장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이분은 일할 때 아이디어 성향을 발휘를 하고 연애할 때는 로맨의 성향을 최대한 발휘하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 로맨스 성향 바르면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렇죠. 일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뭐 나중에는 뭐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환자들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면 또 인정도 받게 되고 어휴 훌륭해요. 지금 단편적으로 여기까지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근데 나쁘지 않죠.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무슨 패도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선 이걸 쓰고 이 상황에선 이걸 쓰고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지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정확히 알면 네네네. 그걸 지폐가 뭔지 알면 필요할 때마다 패를 그렇죠.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의지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요. 네. 그럼 네. 이분 해결이 된 건가요? 후속으로 더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궁금하네요. 네, 뭐 필요하시면 개인 상담을 더 하시겠죠. 뭐. 네,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민짱입니다. 민짱, 사요나라, 일본 잘 다녀오세요. 맞다, 네. 자, 맞다. 하이. 아, 참. 자, 뭐예요? 일제 잔재. 짱입니다. 일제 잔재라뇨. 지금. 세계는 하나예요. 민짱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일제히 잔재우네요. 지금 민짱은 제2의 외국으로서 일본말을 배운 거예요. 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